이 작가는 다른 작품이 유명하지가 않아요. 요 작품만 유명했어요. 근데 요 작품 국내에 꽤 베스트셀러였어요. 그 당시에 좀 유명해가지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아쿠타가와상 수상작이라고도 써 있고, 긴 작품 아닙니다. 그렇게 길지 않고요. 약 200페이지가 안 되는, 길지 않은 작품이고, 한때 베스트셀러여서 좀 국내에서도 많이 팔렸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작품에 대한 좀 어떤 힌트를 드려보자면, 작품에 대한 힌트, 세 번째 작품의 힌트를 드려보자면, 작가는 모르실 것 같고, 아마 작품 이름을 말해도 작가는 모르실 가능성이 커요. 작가 자체가 그렇게 유명한 작가가 아니어서. 더 쉽게, 더 어렵게 힌트를 드릴 방법이 없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작품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편의점이에요. 여기까지 듣고 이 작품 어떤 건지, 알것 같다 하시는 분. 아, 그쵸. 맞아요. 미셸린, 진아님, 자연님, 금연님 다들 아시는군요. 오늘의 세 번째, 베스트셀러여서 사놓고 너무나 실망스러웠던 작품. 아, 근데 요거는 그래요. 요거는 저도 너무나까진 아니야. 솔직히. 너무나까진 아니야. 근데 실망스러웠어요. 실망스러웠던 작품은 저는 무라타 사야카의 편의점 인간입니다. 아, 요거는 그래서 맞아요. 요거는 앞에 두 작품과 비교하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앞에 두 작품 이 아가씨와 밤과 마력의 태동에 비해서는 그 정도에 비하면 이제 거의 선녀다. 그 정도에 비하면 명작이다. 앞에 두 작품에 비해서 훨씬 낫지만 저는 제가 기대했던 바를 채워주진 못했던 작품이긴 해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많이 아쉬웠던 작품이었어요. 제가 아쉬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부분이 아쉬웠냐면, 요건 사실 뭐 굳이 내용을 요약할 필요도 없는 게, 한 이제, 후루쿠라라는 여자 아이가 처음에 이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이가 약간 감정을 제대로 못 느껴요. 그러니까 왜 슬퍼하는지도 모르고, 슬픔이라는 감정도 잘 모르고, 기쁨이란 감정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 말하면 약간 소시오패스? 국내 작품이랑 약간 비교하면은 이 아몬드의 선재랑 비슷한 느낌도 사실 약간은 있죠. 그런 아이, 이제 후루쿠라가 바로 그런 아이인데, 이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돼서 이제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데, 그전까지 되게 사회에서 겉도는 아이였어요. 막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왜냐면 제대로 감정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표현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기 시작하는데,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게 너무나 완벽하게 잘 맞는 거야.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서 이 후루쿠라는 비로소 자신이 세상의 부품이 되었다는 걸 느껴요. 왜? 편의점은 매뉴얼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기계적으로만 행동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 이 후루쿠라는 매뉴얼대로만 행동하는 데에서는 사실 FM 그 자체인 인간이기 때문에 손님이 아무리 무례하게 대해도 그거를 그냥 아무 어떤 화나는 감정 없이 그냥 넘길 수 있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편의점이 너무나 잘 맞는 거죠. 그래서 이 후루쿠라는 편의점에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이야기가 천천히 흐르면서 다른 이제 시라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남자는 사회 부적응자예요. 약간 나이 있고 히키코모리 같은 느낌의 취직은 안 되고 편의점 알바를 나왔는데 일은 하기 싫고 자신의 위치는 여기가 아닌데 자기가 편의점이라는 하찮은 일을 하는 거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사회 부적응이고 이런 인간인데 약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네요, 여러분. 나이 먹고 일안 하고 있고 사회 부적응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 시라라는 인간이랑 이 후루쿠라가 얽히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시라라는 인간이 후루쿠라를 엄청나게 깝니다. 엄청나게 까요. 막 나중에 막 계속 이야기가 얽히고 설키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결국에는 이 시라의 말을 듣고 이것저것 막 시도를 하고 대외적으로 뭔가 일반 사람들 어떤 소사이어티에 섞이기 위해서 시라가 시키는 대로 그러면은 나 도태되고 안 좋은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도 정작 도태되고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이 후루쿠라에게 시라가 막 비판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편의점의 마지막 장면쯤에 들어가서 다시 자기가 편의점 인간인 걸 느끼고 아 나에게 맞는 장소는 여기밖에 없어 역시 역시 나는 편의점 인간이야 나는 편의점에서 완벽해질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되는데요. 제가 이 작품에 있어서 좀 실망스러웠던 점은 이 작품의 주된 메시지라고 한다면은 또 현대사회에서의 편의점 인간이라고 하면은 현대사회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편의점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고 매뉴얼로 작동하는 세계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편의점 인간이라는 말처럼
어떤 감정을 교류하기보다는 그냥 어떤 기계처럼 행동하는 그런 인간을 빗대어서 현대사회에서의 인간들이 인간성을 상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주제를 쉽게 유추해낼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이야기의 흐름상 그러한 주제를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애초에 캐릭터의 설정 자체가 애당초 그렇게 태어난 인간인지라. 만약에 이 작품이 어떤 사회의 변화, 현대사회의 어떤 각박한 세상, 그리고 뭐 빠르고 지속적인 발전, 그리고 인간성의 상실, 이런 부분들이 기재가 되어서 이 후루쿠라가 그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 각박한 현대성 속에서 한 사람이 인간성을 상실해서 편의점 인간이 되었구나라고 하면은 조금 더그 메시지가 잘 이해가 됐을 것 같아. 근데 이 작품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애당초 그렇게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현대적인 현대성의 어떤 비판점으로 시사를 완전히 잡을 수 있을지가 그 어떤 비판을 완전히 돌릴 수 있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제가 이 작품을 읽으면서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시라라는 캐릭터와 후루쿠라라는 캐릭터, 특히 시라는 상당히 공격적이죠. 후루쿠라에게. 그리고 이 후루쿠라라는 이제 캐릭터도 상당히 답답한 인간이고요. 이두 캐릭터가 너무 자기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 후루쿠라라는 인간 설정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기도 하지만 이 시라라는 캐릭터가 너무 공격적이고 읽으면서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인간 말종이 있을까? 이렇게까지 살아가는 인간 말종이 있을까? 남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인간 말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약간 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너무 인생을 편하게 살아와서 그렇게 인간 말종을 제대로 만나보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이코 같은 인간을 아직 제대로 당해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 시라라는 캐릭터가 너무나 자귀적인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데, 어떤 소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극대화시킨 인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대항하는 이 후루쿠라의 방식이 너무 분통이 터지게 만들 만큼 수동적이 원래 그런 인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답답하게 보였기 때문에 어떤 캐릭터적으로 저는 조금 과했다 싶어서 조금 실망스러웠던 작품이었어요. 물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앞에 아가씨와 밤, 마르게 태동 요두 권보다야 명작에 속합니다. 이 앞에 두 권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깔수 있는, 마음 편하게 깔수 있는 작품이라면, 이 편의점 인간은 어쨌든 읽을 만한 시사점이 있다는 부분에서는 비판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충분히 재미있게 읽으실 수도 있는 작품이긴 해요. 이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작품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내릴 수도 있으나 제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긴 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뭐 아까도 잠깐 여러분들이 반응을 말씀해 주셨지만 편의점 인간은 재미있게 읽으셨다는 분들이 좀 많긴 하시네요. 편의점 인간 어쨌든 시사하는 바도 있고 캐릭터적인 것들이 조금 많이 현대인에게 공감 가는 부분들이 있고, 저는 조금 작품의 설정들이 아쉬웠다. 설정들과 캐릭터성이 조금 아쉽긴 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특히 세 번째 작품에 대해서는요.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작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신다면은 저랑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셔야 돼요. 한번 그에 맞는 논리를 펼쳐보면 서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인공이 저는 처음 설정이 소시오패스나 이렇게 감정을 못 느끼는 인간이 아니었으면은 그래도 좀 이해 갔을 것 같은데, 물론 그러한 주인공이 어쨌든 탄생하게 된 배경 자체가 그 배경 자체가 어찌 보면 현대인의 비극 속에서 탄생한 기재다. 그러한 사회적 배경이 있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게 작품에 기본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지 않고 그걸 전제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전제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모자란 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후루쿠라가 어렸을 때 비둘기가 죽었을 때 보여준 반응이 사실 그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인간이 보여준 반응이잖아요. 새가 죽었고 쇠고기를 먹어야겠다. 우리 가족이 좋아하니까. 딱이 정도이지 않았나요? 저는 어쨌든 그러니까 작품 자체의 의미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해하기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좀 아쉬웠다.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 베스트셀러였지만 사고 나서 약간 실망했던 앞에 두 개는 많이 실망했던, 세 번째는 조금 실망했던, 이 정도로
실망했던 작품들을 세권 꼽아봤고요. 물론 제가 읽었던 작품 중에서 뭐 실망했던 작품들이 더 있을 수도 있고, 꼭이 작품들이 여러분들이 읽으시기에는 그래도 괜찮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작품의 오늘 컨텐츠의 초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고요. 또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또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제 방송에서 적절한 우리 토론을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정적이지 않고 아주 이성적인 토론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고, 저는 열려있는 마음으로 건강한 의견이라면 언제든 환영이니까요. 어쨌든 제가 오늘 약간 자극적으로 준비한 컨텐츠, 베스트셀러였지만 실망했던 작품 3권 이렇게 소개를 마쳤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기서 일단 오늘의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에 책 추천, 책 이야기, 북토크 시간은 이걸로 끝이고요. 아마 10월달에 첫 번째, 세 번째 일요일에 또 이러한 책 추천 혹은 책 이야기를 가져올 텐데요. 다음 컨텐츠에 관한 것들, 또 정해지는 게 있으면 미리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소 두서없고 정신없는 약간은 울분에 차 있는 북토크였지만 그래도 부디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